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이 전에 영상에 채원이에게 제가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약식으로 가볍게 받아봤었을 때,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여름 쿨톤 라이트가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썼던 제품들 몇 가지가 집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 같이 써보면서 또 여쿨의 정석 메이크업을 같이 해봤고, 옷도 저에게 잘 어울린다는 화이트로 한번 입어봤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제가 태연 콘서트를 또 양일 다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태연 콘서트 개인적인 후기들과 조금 아쉬웠던 점도 좀 있어요. 그 지점은 영상 끝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건조해가지고 씻고 이렇게 패드팩을 다 얹어놓고 있었는데요. 이 패드팩은 익숙하시겠지만 벤튼의 구아바 70 스킨 토너 진정 패드팩입니다. 이 통에다가 계속 리필을 사서 채우고 있고, 리필만 벌써 두 개째인가 세 개째 넣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태연 콘서트를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망의 태연 콘서트 후기와 함께 겟레디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제 덕질에 관련해서 별로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태연이라는 가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콘서트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는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거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토리든의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여러분, 저의 퍼스널 컬러 했던 영상도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채원이가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저도 요거 항상 두고두고 있으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게 진짜 딱 수분만 채워주기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너무 좋고,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밤에도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기 괜찮아요. 그 다음 이제 발라줄 제품은 요 선크림으로 크림과 함께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벤튼의 시카 수분 선세럼입니다. 기존에 제가 벤튼 선크림 잘 사용한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소리가 들리세요? 다쓴 거? 이번에 새롭게 여름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운 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지금 웃긴데 보이세요? 여기? 선세럼이라고. 이 선세럼 출시 전부터 써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샘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올여름 선크림은 요게 어떠신가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추천을 드리려고 신제품이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오자마자 가지고 왔습니다. 텍스처는요, 선세럼이라서 여러분들이 세럼이면 막 묽어서 막 주르륵 흘러내리는 제형 아니야? 싶으실 텐데 제형 자체는 약간 크림에 오히려 더 가까워요. 오히려 선세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르륵 물처럼 흐르는 선크림들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를 때는 되게 좋거든요. 너무 가볍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땀이 좀잘 나거나 여름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면 촉촉한 거 위에 유분까지 올라와서 피부 표현이 생각보다 약간 막 진짜 물 엄청 뿌린 것 같은 피부가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어느샌가부터 그런 주르륵 흐르는 제형보다는 이런 크림 제형인데 가벼운 거, 이런 거를 좀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발릴 때는 일반 선크림보다 조금 더 수분감 있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그리고 좋았던 점은 자극이 제가 이렇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또 뭔가 걸릴까봐 개인적으로 정말 자극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선크림 자극 없는 거 얼마나 많은데 이거 뭐가 다르냐 싶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에 한 못해도 한두 번 정도는 비타민이랑 레티놀 이런 거 들어간 제품을 꼭 써줘요. 그걸 쓰고 난 다음날에 선크림들 잘못 쓰면 피부가 되게 화끈거리는 걸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이 제품은 하나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자극 임상도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제가 굉장히 좋았고요, 테스트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도 바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그냥 선크림보다 묘하게도 촉촉함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안에 수분 세럼이 79%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 크림하고 선크림을 합쳐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저는 이게 진짜 여름에 딱 괜찮은 수준의 기초 케어까지가 딱 되더라고요. 백탁 현상 없고요. 그리고 룬시림 없고요. 그리고 얘가 이지워시가 가능해요. 막 2차 세안까지 좀 귀찮고, 혹은 집에만 있는데 선크림은 챙겨 발라야겠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선크림입니다. 어쨌든 피부화장 얇아지고 이럴 때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크림 선크림을 이렇게 하나로 딱 끝을 냈고요. 자, 첫 번째 베이스 제품으로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에르보리앙의 CC 레드 코렉트입니다. 둥글둥글 굴려서 모공이랑 이런 붉은기 이런 거 조금만 잡아줄게요. 태연 콘서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건데요. 이게 제가 또 흥분을 해서 구글을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제품 하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사실 첫 사용감은 이 이후에 무너짐이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아, 또 제가 잘못 사용한 걸 수도 있으니까 오늘 또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가지고 온 거라서 후기는 제가 고정 댓글이나 혹은 영상에 추가할 수 있으면 영상 자막에 좀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살짝만 찍어주시고 양 조절을 옆에 살짝 먹여주신 다음에 사실 첫째 날에 이제 첫 곡이랑 이런 거를 쭉 들을 때 세트리스트가 진짜 극악무도하더라고요. 한 6곡을 내리 그냥 토크도 없이 그냥 싹 다 불렀거든요. 근데 이 노래들이 여러분 그냥 태연의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방 가서 불러보려고 하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지. 노래 한 곡 한 곡이 진짜 어렵거든요. 고음도 굉장히 많고. 탱구도 이제 막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실 이번 공연 준비할 때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나? 좀 힘들지 않나? 힘든가? 싶었대요. 근데 밴드분들과 잘 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팬들이 느끼기에도 세트리스트가 진짜 힘들게 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습하면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확실히 좀 풀리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공연이었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 세트리스트를 투어를 돌면서 다 하면 목이 진짜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듣는 이로서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는 이로서 정말 힘들겠다 라는 세트리스트였다. 베이스는 일단 1차 이렇게 깔아줬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별로 두껍게 안 깔았죠. 제가 지금 이렇게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몸 피부가 좀 밝은 편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목이 살짝 어둡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 톤 정도가 피부거든요. 톤업 선크림을 하나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지겨우시겠지만 버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01번 코렉트 베이지입니다. CQ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일리하게 쓰기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얇은 피부 표현 위에 그냥 트러블 자국 정도만 컨실러로 살짝 가려주는 방법으로 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어컨을 켜야겠어. 근데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벌써 딱 콘서트 얘기하자마자 다른 영상들하고 텐션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요? 눈썹은 제가 요즘 별안간 이 제품을 진짜 잘 써요. 롬앤의 한올 플랫 브로우 마일드 우디 컬러거든요. 머리를 살짝 핑크 브라운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머리를 몇 번 감으면은 그새 없어지잖아요.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인데 실제로 보면 햇빛을 받았을 때 살짝 더 밝아져요, 머리 색깔이. 그래서 좀 어두운 색깔보다는 이런 마일드한 브라운, 이게 살짝 붉은 톤이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이걸 해주니까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콘서트를 가면서 뭐 그런 비하인드 같은 거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번 콘서트의 M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MD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콘서트가 저는 좀 더 좋았어요, 사실. 이번 콘서트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살만한 MD가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MD 목록 자체가 저번에 비해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드 프레그런스만 샀는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연 콘서트는 항상 향을 뿌립니다, 콘서트장에. 이게 아마 스콘 때부터 탱구가 이렇게 했었던 방식인데요. 저는 이 방법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향 덕후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잘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친구가 후각이에요. 저는 그 향으로 뭔가 추억을 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번 향이 근데 여러분 처음에 딱 터졌을 때랑 주워서 바로 맡았을 때는 꽃향기랑 달달한 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여기서 맡으면 살짝 포근한 계열, 약간 머스크 계열로 좀 느껴지는 그런 향이 네요. 또 흥분해서 말하니까 메이크업 진행이 안 되네. 얼른 메이크업부터 좀 살짝 하고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제품은 에뛰드 플레이 컬러아이즈 쿨타는 발레리나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베이스로는 요 컬러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이제 베스트 공연들을 이제 좀 뽑아볼게요. 일단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제가 3집 앨범에서 저의 최애 수록곡이 You Better Not 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You Better Not 공연을 밴드 사운드에 맞춰서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첫 콘 때는 사실 그 You Better Not을 할 때 저는 진짜 막 플로어에서 막 일어나고 싶어서 막 혼자 막
막 들썩들썩 걸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내향형인가 봐. 물론 나도 그렇지만. 근데 딱 마콘 때는 일어나서 같이 놀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다들 일어나서 신나게 즐겼고, 근데 사실 영상으로 보면 그 진짜 신남이 덜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컬러 있죠, 조금 더 약간 모브톤이 도는 요 컬러를 약간의 포인트 컬러로 사용을 해줄게요. 솔직히 울컥해서 좀 눈물 났던 곡들은 파인 하고 그 바로 뒤에 아이를 불렀거든요. 그 두 곡은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저 그때 내적으로 오열했어요, 진짜. 파인을 듣는데 와, 이 넓은 공연장에 정말 작으시잖아요, 사실. 태연이 마르고 작으신 분에게 어떻게 저런 성량과 저런 담대함과 아우라가 이렇게 뿜뿜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견뎌서 저기까지 올라갔지? 라는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서 엄청 스치고 사람이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은 진짜 한번 꼭 보시는 거 추천. 다음에 이 자체 브러쉬로 여기에 약간 로즈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언더 트임을 좀 해줄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벅차고 울컥하는데 그 뒤에 아이를 부르는 건 진짜 반칙이야, 진짜로. 그리고 되게 와! 하면서 보게 됐던 거는 월식하고 베러벳. 속눈썹이 보이세요? 여기 중간에 텅 빈 거? 그 속눈썹 찝어가지고 뭉치는 거 그거 하면서 좀 거슬리는 애들은 중간중간 뽑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중간에 덩그러니 없어질 정도로 뽑힐 줄은 몰랐네? 라이너도 전에 썼던 노베브의 뮤트 브라운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안쪽만 채워줘도 또렷하죠? 아까 그 팔레트에서 너무 좋은 게 따로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라이너 풀어줄 정도의 진한 브라운이 있거든요. 다크 피날레. 이 색상으로 라이너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게 빼고 나면요, 여러분. 아까 해줬던 언더 트임이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이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마스카라는 그때 메이크업 때 사용을 했던 퓨의 J컬링 볼륨 앤 컬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찝어주면 됩니다. 양쪽, 이쪽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고 일단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쪽은 됐고, 아 그리고 사실 애교살 부분을 좀 연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컬러그램을 제가 그때 리뷰에서 그냥 그렇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까 봐요. 요거 컬러그램의 올인원 애교살 제품이고요. 쿨톤입니다. 이렇게 살짝. 그 다음 블러셔랑 립 해주면 되는데 블러셔랑 립 전에 가볍게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비건 내장되어 있는 퍼프 이용해서 이렇게 코 옆이랑 살짝 빛이 비칠 만한 부분은 좀 죽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쉐딩도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쿨 컬러 사용을 해서요. 맞다. 또 열심히 하느라 콘서트 얘기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 제 탑3 곡은 그렇게 세 개였고요. 제가 태연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다른 가수들도 노래 잘하고 혹은 퍼포먼스 잘하는 아이들 많죠. 근데 탱구는 그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자기가 항상 하는 장르, 남들한테 인기 많은 태연의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뭔가 디벨롭을 하고 늘 새로운 장르, 늘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오는 게 저는 정말 가수로서 엄청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래서 태연이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콘서트를 제가 빼놓지 못하고 약간 광적으로 이렇게 흥분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콘서트에서 그게 너무 여실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하이라이터를 또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하이라이터. 이 끝부분에 하이라이터 살짝 주고요. 여기. 블러셔는 또 쿨톤의 대표인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날씨 요정 등극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태연의 앨범 중에 일본 앨범 노래가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일본 공연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태연의 해외 투어도 한번 같이 따라가보는 게 저의 소소한 목표가 됐습니다. 립은 일단 페리페라의
또 유명한 여쿨템 갓기천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태연의 공연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태연은 마지막 콘서트에서 늘 앵앵콜을 한 곡 정도는 해주거든요. 이번에 앵앵콜을 실패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저보다 더 오래되신 팬분들이 덕질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 처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별안간 안 그러던 분들이 왜 갑자기 앵앵콜을 외치다가 앞에 펜스를 잡으러 가셔가지고 이게 질서가 무너지니까 아쉽게도 이번에 앵앵콜을 못했는데, 이게 원래도 텐코는 앵앵콜이나 토크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요. 근데 앵앵콜을 못 들은 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제가 첫 콘에 플로어에 있어봤잖아요. 저는 다시는 플로어를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다들 카메라 들고 찍느라 바빠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아이돌 콘서트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는 거 정도는 거의 대부분 봐주시나 봐요. 근데 뭐 앵콜곡 때 이렇게 좀 영상 찍고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거는 저도 앵콜곡 때는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본 공연 중간에도 계속 카메라를 들고 찍으시니까 사실 콘서트를 같이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거 영상 찍어서 몇 년 뒤에 다시 보시나요? 잘 안 보시지 않나요?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 내가 찍어도 안 보는구나. 그럼 난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겠다. 제 옆에 계신 또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원 1기셨더라고요. 그분은 또 응원법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도 막 같이 열심히 즐기게 되고. 그래서 콘서트장의 중요한 요인은 그 가수의 노래 실력과 그 가수의 프로페셔널함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내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찐 덕후로서는. 내 옆에 응원법도 안 해오고 그냥 마냥 이렇게 평가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와 하고 듣고 이런 사람이 앉으면 저까지 흥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옆에 항상 소원분들이 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희망을 품고 있는데, 아무튼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정말 찐 덕후의 입장으로서 주경기장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멀어요. 그 공연하는 사람과 팬 사이의 거리가 주경기장은 너무 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경기장을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체조해서 3위를 했으면 좋겠고, nevertheless 그래도 주경기장의 역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래도 팬의 입장에선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 공존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남겨보면서 막 또 수다를 떠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네요. 제가 메이크업은 다 완성을 했고요. 제가 머리만 좀 스트레이트로 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탑을 입고 여쿨의 정석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탱구의 콘서트 후기도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내 자리는 항상 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태연 콘서트 영업, 과연 이거 맞는 일일까? 도대체 내 마음은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좋은 가수, 좋은 노래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태연구 노래 잘하는 거는 온천하가 다 알고 있지만 직접 콘서트에서 들어보지 못한 자 얼마나 안타까운가 라는 생각 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저의 후기를 좀 전달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콘서트장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